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국민적 공분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충북의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이번에도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영화 지사가 SNS를 통해 사실상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정작 충북의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청주에 이르면 5년 후 59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59층 규모는 청주에선 처음인데 위치는 사직사거리에서 청주대교 사이인 청주 사직 4구역입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MSM 관절 건강기능식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을 함유한 제품도 있는 만큼 개인별로 맞춤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대례 지역사회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를 통과한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 이번에도 도내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12.3 비상계엄 조치는 거대 야당의 독재에 맞선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내란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도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탈함과 약간 어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발언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변명 다 변명이야.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함으로써 더 사람이 구차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또 한 번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학가 곳곳에는 학생 개개인이 쓴 퇴진 요구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도내 9개 대학 271명의 전현직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회의원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특히 그 우리 탄핵 표결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 점을 좀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의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이번에도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지역 정가의 후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실상 탄핵안 찬성의 뜻을 담은 SNS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적지 않았던 청주 시의회는 송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깊은 유감이다라는 짧은 입장문만을 내고 말문을 닫았던 김영환 지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전국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자 김 지사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그동안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김 지사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냥 막차 탄 거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나 숟가락 하나 올렸어?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충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탄핵안 표결부터 일관되게 당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주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당 행보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의총에서 탄핵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다면은 당론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거예요.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3명에게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범죄를 용납하고 탄핵을 방해한다면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송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전국이 시끄러운 만큼 연말에 의례적으로 진행했던 모임을 하지 않고 행사비 400만 원을 기탁한 겁니다. 해외 연수 등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동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위해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어수선한 시국을 고려해서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에 따른 후폭풍이 지역 정가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에 이르면 5년 후쯤 처음으로 59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사직 사거리에서 청주대교 사이인데 이곳은 지난 2009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조합 설립 실패 등으로 장기 방치돼 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했던 청주 사직 4구역입니다. 원주민들이 떠난 지 오래고 여기저기 주택가 건물들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시도가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조합 설립이 무산되고 사업 시행자가 부도를 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 오기를 만났습니다. 국내 대규모 건설사의 자회사가 시행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전체 면적 5만 8천여 제곱미터의 80%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은 국내 도급순위 상위권의 건설사 두 곳이 맞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청주시는 고심 끝에 이곳에 최대 59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동안 허가가 난 가장 높은 층수가 49층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9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초고층 아파트 허가 이유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차라리 원도심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추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원도심에 고도 제한도 해제됐고 가고 지금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부심천변에는 54층으로 하고 단지부는 59층으로 해갖고 청주시 랜드마크로 하려고. 계획대로라면 59층 5개 동, 55층 1개 동 등 모두 2,2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기간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대한 노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MSM, 관절 건강 기능식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MSM에 다양한 영양 성분을 결합하거나 당을 함유한 제품도 있어 개인 건강별 맞춤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육류와 생선 등에 함유된 식이 유황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MSM. 한국소비자원이 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13종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전 제품 모두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알약과 액상 제품 간 함량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MSM 성분과 함께 비타민 D나 칼슘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특히 안국관절 MSM 2000 등 5개 제품은 비타민 D 함량이 1일 섭취량을 모두 충족하거나 웃돌았습니다. 소비자의 79%는 MSM 제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제 중복 섭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비타민 D, 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목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정제 크기는 MSM 2000 비타민 D 제품이 700mg, 퀀첼 MSM이 1580mg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 섭취해야 하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액상형 제품들은 감초나 벌꿀 등 당류가 최대 8g가량 함유돼 당을 조절해야 하는 소비자는 영양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섭취하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영양성분 및 기능성분표,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일 섭취량당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최대 7.8배, 액상형은 2.1배 차이를 보인 가운데 관절건강 MSM2000과 관절엔 MSM100% 제품은 각각 150원과 165원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출산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분유값을 지원하고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후불제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2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4년 동안 공사와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8년 말에 개통한다는 계획인데 트램 도입 시 예상되는 교통체증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JB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시민의 오랜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1996년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경전철과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 방식과 노선 등 갈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소 트램 방식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지상에서부터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고 교통약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는 38.8km 구간을 15개 공구로 나눈 뒤 당장 연축 차량 기지에서 중리동까지 129와 충남대학교에서 상대동 709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나머지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뒤 6개월간의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8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4년에 가까운 공사 기간을 비롯해 트램 완공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면서 예상되는 교통 체증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출퇴근 때 엄청 밀립니다. 출근할 때요. 근데 트램이 있으면은 아주 뭐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대전시는 트램 노선 공사로 차선을 모두 막는 일은 없다며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보도를 일부 차선으로 바꾸는 등 차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통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일단 보도를 일부 인도를 축소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또 노선 완공 이후에도 트램과 버스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혼용 차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대로템이 제작 중인 수소 트램 디자인 초안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최종 디자인은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가능한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들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추모 공간 조성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와 유가족의 만남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음성군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오늘 지역인재 양성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군민이 보과대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인재 발굴과 산학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두영 CJB 청주방송 주식회사 두진건설 회장이 제24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지난 1997년 청주방송 개국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23대와 24대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며 충북경제단체 협의회를 결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 김우진 양궁선수, 함상식 MR 인프라오토 회장,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의장, 김진현 자유총연맹 충북회장이 분야별로 도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제41회 충청북도 단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사도 부문에는 이철우 영동고 교장, 학술 부문은 변광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공로 부문은 한석호 제비마을 부흥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단재교육상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충북교육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23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발생한 폭죽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폭죽 설치업자는 폭죽을 지면이 아닌 공중에 잘못 설치하고 관계공무원 4명은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비에 젖은 폭죽이 불완전 연소에 객석으로 날아들면서 발생했고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